전라북도 부안군 동진강 하구의 제화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간척공사가 전라북도 토지개량조합과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화건설에 의해 활발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동진강 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이 공사는 부안군 안성리와 개화도를 연결하는 부천 254m의 제1호 방조제와 개화도와 돈지를 연결하는 3545m의 제2호 방조제를 축조하는 어려운 공사인데 이곳 서해안 4270정보의 간사지를 개간 확장함으로써 3050정보를 개답하게 되는데 이 농토는 불원 준공할 섬진강 발전소의 방류수를 이용해서 관계 개선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간척공사가 완공되면 30.2평방킬로미터의 새로운 농토가 만들어지는 한편 섬진강 발전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16,300킬로와트의 전력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군산과 경주 사이의 1급 국도를 연결하는 백제교의 기공식이 4월 7일 전예용 건설부 장관, 홍종철 공보부 장관, 안경모 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 김종필 의원과 이지방 국회의원, 현지 주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정부 예산 3억 원을 들여 백마강에 가설될 전장 752m의 이 다리는 1967년에 준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교량 건설 실적을 살펴보면 1961년에는 총 연장 5,983m의 90군데의 다리가 건설됐으며 1964년에는 총 연장 11,590m의 284군데의 건설을 받았습니다.